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백하세기입니다. 유빌라테에서 제 생각에 한 2007년부터 함께 했고요. 감사송, 주님의 사랑가득 우리 가정. 제가 사랑하는 곡, 나의 삶 주의 것, 이거를 제가 만들었고, 지금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시호학과에서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곡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데, 사실 이 곡은 제가 이걸 제가 뭐 가져왔거든요. 중학교 때 만든 곡인데, 보이시나요?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곡을 썼냐면 막 멜로디가 떠오르면 뭐 핸드폰이고 녹음기가 없으니까 막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막 성형책을 뒤집니다. 성형책을 뒤지다가 운율에 맞는 구절이 있으면 그 멜로디에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곡이었는데 이번에 유빌라테에서 성과 합창곡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만든 거는 한 2년 전쯤에 저는 지금 예수길벗교회 예배음악 담당 교육자로 있는데 은혜로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찬양대원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찬양대가 한 2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많지 않고 그리고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곡을 쉽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해 해봤습니다. 어쨌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찬양입니다. 중학교 때 96년에 곡을 멜로디를 만들 때는 가사에 대한 생각 묵상은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만들면서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니 웬만하면 알만한 일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말씀. 사실 처음에는 되게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알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슬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오셨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큰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위로를 여러분들께서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곡이 사실 그냥 곤찬스는 되게 짧습니다. 한 16마디 정도의 곡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파트별로 뭔가 좀 다른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게 장치들은 많이 마련해 놨는데, 그래도 다이나믹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조금씩 커지고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32마디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부분을 부르는데, 여성분들이 멜로디를 부르는데 남성분들이 물론 6도 아래긴 하지만 3도 위에 음 같은 느낌으로 불러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멜로디가 여성분들이라는 거를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성분들은 메조 피아노를 드렸고 남성분들은 피아노를 드셔서 그 부분 잘못하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소리가. 그리고 제 곡이 약간 순위 상관이 많거든요. 나의 삶 주의 것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나의 삶 주의 것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나의 삶 주의 것으로 끝나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구절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반복하게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41마디부터 보면은 테너분들이 음이 살짝 높긴 해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내는 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미를 내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님들께서 테너분들 좀 더 바라보시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이나 멜로디보다도 가사에 대한 묵상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라고 써놨거든요. 그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찬양대는 거의 못했죠. 저도 이 곡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거 저희 찬양대에서 쓰려고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만들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한 번도 쓰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힘들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빌라테 출판사에서 이렇게 귀한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작곡가가 자기 곡 되게 소개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부르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감동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유빌라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의를 갖춰서 예의 갖춰서 하는 거죠.